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오전 잠시 여러분들께 요청사항이 있어서 제가 방송 시작했습니다. 자, 방송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. 반년이 되었고 구독자가 지금 78분이니까 뭐 그렇게 작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요청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방송을 켰는데요. 요즘 매일 제 방송 시청 좀 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자꾸 늘고 있죠.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저 힘이 나고 좋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분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다른 분과의 방송을 제가 비교를 해봐도 제가 뒤처지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. 물론 그분들이 더 오래 되셨고 방송 노출 빈도가 더 좋아서 그렇겠죠. 높아서. 그래서 여러분들께 거의 제가 이런 말씀 잘안 드렸지만 이번에는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. 제 방송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, 간단한 이야기도 좋으니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.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, 그럼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. 길게 쓰기 귀찮으시면 1이라도 하나 누르고 가십시오. 봤다는, 잘 봤다는, 암호입니다, 우리끼리. 1. 아시겠죠? 여러분들, 그것이 저 도와주는 거거든요. 저 여러분들께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. 뭐, 유료로 제가 강의를 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회원 모집을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하고,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께 도움 될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,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. 그 이유가 있거든요. 제가 뭐,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. 제가 구독자가 좀 늘어나고, 조회수가 좀 늘어나고, 그 다음에 상단에 노출이 돼야만 다른 분들이 힘든 분들, 고통받는 분들, 내지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볼수 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. 제가 밑에 있고 잘 숨어져 있으면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여러분, 제 진심 아시겠죠? 자, 부탁드릴게요. 꼭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댓글 남기기 귀찮으시다. 1이라도 남겨주십시오.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.